너무 예뻐. 약간 막 발랐는데 예쁘다. 볼이 막 빛나지 않아요? 핑크인? 얘 곧 품절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예뻐.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바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얼굴이 진짜 투명해 보이는 이 조합으로 꼭 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샨토끼입니다. 제가 요즘에 백화점 추천템 영상을 좀 시리즈로 하고 있잖아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비올 신상이 너무 예뻐요. 리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쫙 찾아보니까 너무 예뻐. 제가 직접 백화점에 가가지고 좀 테스트도 해보고 예쁜 것들로 좀 쏙 뽑아가지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럼 같이 보러 가시죠. 가자. 오늘의 주인공들이 이 안에 담겨있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단 이 파우치. 제 이 참은 따로 단 건데 너무 예쁘죠? 자, 먼저 이렇게 립스틱. 제가 립스틱들을 봄 신상 컬러를 두 개를 또 좀 가져가 봤습니다. 얘네 둘 다 디올 어딕트 촉촉이과인 그런 립스틱들입니다. 먼저 362 로즈 보누르라는 컬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 이 컬러 진짜 예뻐요, 여러분. 얘는 진짜 촉촉촉촉이에요. 진짜 예쁜 탕후루 감. 저는 디올 립스틱 라인 중에 어딕트 라인을 제일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입술이 좀 건조한 편이라서 이런 촉촉이가 진짜 딱 맞더라고요. 그냥 보자마자 파스텔 파스텔. 요즘에는 사실 MLBB 컬러, 좀 미징 컬러도 많지만 이런 파스텔 컬러가 오히려 귀한 것 같아요. 잘 안 나오는 색상이 나왔습니다.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죠? 완전 파스텔 핑크인데 또 그렇다고 너무 둥둥 뜨진 않고 흰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베이지가 진짜 한 방울, 진짜 0.5방울 그렇게 들어있어서 살짝 차분해지는. 자, 발라볼게요. 오케이. 싹. 예쁘죠? 근데 진짜 흰기 많고 형광기 높죠? 한 톤 발랐을 때 이런 느낌인데 베이스로 바르기도 너무 예쁠 것 같죠? 얘는 여러 번 바르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한 톤 깔아도 충분히 컬러가 너무 쨍하게 다 잘 나오거든요? 웜톤인데 나는 이렇게 누디한 핑크 흰기 많은 거 발라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강추입니다. 딱 베이비 핑크 컬러인데 살짝쿵, 아주 살짝쿵 피치기도 살짝 돌거든요? 살짝만 더 발라볼게요. 이 정도 바르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입술만 보일 수가 있어서 아까처럼 한 번만 바르는 거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도 예쁘다. 지금 이 의상에도 되게 잘 어울리죠? 근데 얘는 주의점 있어요, 여러분. 입술 각질 제거를 정말 잘하고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워낙 흰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각질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긴 예쁜데 이 컬러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사실 뒤에 보여드릴 요 맥시마이저랑 이 궁합이 진짜 예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는 481 돼지라는 컬러입니다. 얘는 앞에 거보다는 좀 더 채도가 올라가요. 역시 발림성은 너무 좋고 너무 예쁘죠? 제가 지금까지 추천해드린 핑크 컬러 중에 가장 좀 진한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인데 진짜 예쁘게 핀 진달래 장미 이런 컬러죠. 핑크인 듯 레드인 듯 약간 그런 중간에 핑크 레드 컬러인데 얘를 얼굴에 딱 발라주면 얼굴이 진짜 살거든요. 몸에 수줍은 느낌이 딱 표현이 되는 그런 컬러죠. 자, 발라볼게요, 이거. 싹. 얼굴에 형광등 딱 켜지죠? 이렇게만 해도. 얘는 이렇게 약간 밑쪽은 풀림 말고 살짝 텅텅 찍듯이 바르는 게 예쁘더라고요. 한 톤만 발랐을 때 이런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생얼이나 뭐 선크림 살짝 했을 때 있잖아요. 메이크업 많이 안 했을 때 그냥 살짝 요거만 바르는 거예요. 블러셔도 안 하고. 그랬을 때 너무 얼굴이 딱 되게 환해 보이거든요. 살짝 더 발라보면은 안쪽에만 얘는 이렇게 위쪽으로 좀 더 발라주면 입술이 도톰하게 보이고 인중 부분을 살짝 이렇게 흐트러트려주면 예쁜 것 같아요. 막 발랐는데 예쁘다. 그럼 어렸을 때 스쿠리바 막 이렇게 먹으면 입술 주변 되게 예쁘게 빨개지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컬러 같기도 하거든요. 뭔가 사과같이 보이는 사람이. 제가 예전에는 레드 컬러의 립들을 굉장히 잘 발랐었는데 요즘에는 레드 쪽이 잘 손이 안 가는데 또 어쩔 때 그렇게 붉은 느낌을 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딱입니다. 이런 컬러가 근데 잘못하면 촌스럽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 자,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세트로 좀 구매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요 핑크 라일락 컬렉션입니다. 제가 전에 핑크 립 추천 드릴 때 핑크 라일락의 립밤을 제가 디올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기 사실 이 립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요 맥시마이저를 구매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색깔이 겹칠까 봐. 근데 전혀 다릅니다, 느낌이. 그래서 요거 두 개 또 비교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얘는 제가 전에 추천을 드렸던 핑크 라일락 컬러 립밤 타입. 자, 요 립밤 살짝 혈색처럼 틴트 기능이 들어있나 봐요. 처음에 퍼플기가 완전 돌다가 점점 약간 핑크색 기가 올라와요, 붉은 기가. 근데 요 맥시마이저는 얜 립 글로즈 타입이기도 하고 보시면 위에 어디 발랐는지 모르겠죠? 완전 투명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래가 립밤 그리고 위에가 맥시마이저.
맥시마이저는 완전 그냥 라일락 컬러 그 자체예요. 딱 요 느낌. 그리고 립밤은 살짝 그 입술 색처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바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요거 맥시마이저 발라볼게요. 완전 쿨쿨하죠? 진짜 창백할 정도로 연보라, 라일락 컬러가 나옵니다. 이렇게 발라놓고 시간이 지나도 붉어진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진짜 나는 완전 누디한 연보라색 컬러 찾는다 하는 분들은 이게 딱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를 수 없어요. 이거 아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아까 보셨죠? 이거는 붉은 기가 좀 올라오거든요. 핑크 라일락 립밤을 안쪽에 이렇게 발라주면 예쁩니다. 뭔가 사탕 같은 그런 컬러가 되죠. 안쪽에서는 살짝 혈색 올라와주면서 겉에는 진짜 이렇게 두디하고 창백한 핑크 라일락이 딱 있으니까 진짜 진짜 맑게 올라오죠. 자, 그리고 대망의 이 핑크 라일락 블러셔. 품절대란 각입니다, 제가 볼 때. 비현실적인 이런 블러셔 컬러가 있나? 너무 예뻐. 보통 퍼플기가 들어가 있는 블러셔랑 다르게 얘는 정말 찐 퍼플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근데 얘가 발색해보면 그렇게 막 보라보라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이런 퍼플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핑크 블러셔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또 볼에 살짝 홍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퍼플기가 들어있는 애들이 그걸 되게 잘 잡아줘요. 약간 펄이 있나봐요. 볼이 뽕긋.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얘 곧 품절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예뻐. 살짝 더 발라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볼이 막 빛나지 않아요? 핑크? 이렇게 봤을 때는 뭐가 이렇게 펄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발랐을 때 바로 이렇게 골드 펄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살짝 완전 퍼플보다는 살짝 붉게 올라와서 더 뭔가 붓고 볼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볼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요것도 핫하더라고요. 포피코랄 컬러. 정말 오렌지 오렌지한 너무 예쁜 컬러인데 제가 핑크 라일락 하면서 이건 안 사려고 했거든요, 원래. 근데 테스트해보고 너무 예쁜데 해가지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얘는 립밤 같이 안 구매를 했고 맥시마이저만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요것만 발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맥시마이저 컬러를, 근데 요 아래 물든 거 보세요. 이 아까 립밤이 이렇게 많이 물이 듭니다, 여러분. 자, 반대에다 발라야겠다. 너무 상큼하고 예쁜 색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투명한 오렌지 컬러예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무슨 자몽 안쪽 껍질 색깔 같기도 하고 진짜 여리여리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살짝 혈색 주는 그런 컬러? 딱 요 느낌 그대로 발색. 립 라이너를 살짝 밝은 오렌지 컬러로 잡아줬거든요. 하트 퍼센트의 애프리코 코랄. 굉장히 흰기가 많이 도는 애로 잡아줬거든요. 요 정도. 그래야 요 컬러가 싹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밝은 컬러로 잡아주시는 게 꿀팁이다. 얘 컬러 진짜 예뻐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진짜 비현실적인 코랄 컬러. 입술이 그걸 바르는 즉시 바로 더 톰해지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주름도 많고 건조한 립이라서 이것만 발라도 컬러가 굉장히 잘 나오죠? 사실 되게 투명감이 많고 해서 이렇게 컬러가 올라올 거 했는데 너무 잘 올라와요. 이것만 발라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얘는 립밤을 따로 안 샀습니다. 너무 예쁜 누디한 그런 코랄 컬러로 올라오고 아까 앞에 구매를 한 이 362 같이 발랐을 때 너무 예뻐요. 살짝 이 위에다가 이렇게 살구살구 하면서도 우유 한 방울 섞인 그런 코랄로 올라오거든요. 얘가 살짝 흰기가 많아서 좀 뜨는 컬러였잖아요. 근데 얘를 같이 발라주니까 만 원에서 튀어나온 그런 코랄 컬러 아니에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이 조합으로 꼭 사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블러셔.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거 발라보기 전에 너무 이거 불타는 오렌지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블러셔를 해보면 너무 예쁘게 딱 그 형광 오렌지 기가 싹 조명 킨 듯이 올라오거든요. 약간 레드 오렌지 같은 느낌도 있고 여름까지도 바르기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상큼한 자몽 오렌지 그런 느낌의 컬러입니다. 요거는 바르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브러쉬로 안 바르고 스펀지로 발라줄 겁니다. 얘는 워낙 또 발색이 진하기 때문에 진짜 살살살살 스펀지로 발라주는 게 훨씬 예쁘다고. 스펀지로 진짜 요만큼만 손등에 한번 이렇게 해서 보고 벌써 싹싹 올라오죠? 얘는 이렇게 적은 양을 해도 벌써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얘는 한 번에 팍 찍으면 큰일 나요. 완전 불타는 오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 밝게 올라오죠.
너무 예쁘죠? 얘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무시무시한 주황색이잖아요, 주황색. 근데 이렇게 바르면 편광기가 뿅 올라오면서 얼굴이 진짜 투명해 보이는 그런 맑은 오렌지 컬러로 올라오거든요. 이 정도만 바라도 될 것 같아요. 착 상큼하게 진짜 어려 보이는 그런 코랄 오렌지 컬러거든요. 사실 미지근한 톤의 오렌지 컬러들, 뭐 피치 컬러는 많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 이런 진짜 형광기 있고 흰기가 확 올라오는 상큼한 컬러는 흔치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바로 구매해왔습니다. 제가 백화점 컨텐츠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보는 느낌이랑 너무너무 다르고 또 사람마다 또 피부톤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직접 가셔가지고 테스트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실제로 가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다 보면은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잘 어울리네 이런 컬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꼭 테스트를 꼭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끝!